이관희 대표가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핵심 키워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공개합니다. 자, 이관희 대표님은 오늘 여전히 주목이 필요한 이유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관심이 약간씩 멀어지고 있어서 이관희 대표님이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주시는 건지,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건지요. 어떤 업종, 어떤 분야를 우리가 다시 살펴봐야 될까요, 대표님? 일단 여전히 주목해야 된다는 이유는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올해 들어서면서 네. 이제 많은 이제 글로벌 자금들이 인프라 투자 펀드를 조성하는데 펀드를 조성한다는 건 자금을 모으는 건데 그쵸. 예, 거기에 지금 과감히 돈을 넣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그쪽에 이제 돈이 많은 세력들이 이미 이제 인프라 투자가 금리가 이제 상승기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안 좋았던 부분들, 코로나 국면 이런 것들이 지나면서 이제부터는 다시 한번 본격화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대표적인 좀 예를 들면 맥쿼리가 이제 전 세계 글로벌 1위 인프라 펀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새로운 유럽 인프라 펀드로 87억 달러, 유로로 하면 80억 유로를 모집하는데 순식간에 돈이 다 찼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7차인가 뭐 8차인가로 알고 있는데 네. 그동안 이제 그 전 단계보다는 지금 한 2년 이상 딜레이 돼서 지금 돈을 모은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부터 선진국 중심으로 유럽 중심으로 인프라가 다시 투자될 거라는 기대가 좀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 이제 인프라 분야 부문에 이제 특화된 상호 펀드인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스라고 해서 네. GIP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이 회사가 글로벌 3위입니다. 이제 3위인데 이걸 인수하면서 블랙록이 2위로 이제 바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금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무려 16조 4천억 원에 인수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블랙록이 이렇게 큰 거금을 들여서 인수했다는 이유는 그만큼 이쪽이 성장성이 있다라고 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너럴 애틀랜틱이라는 이제 주식 운영에 좀 탁월한 이제 이것도 운영사인데 이쪽도 인프라 분야 선도적인 글로벌 투자자인 액티스라는 회사를 또 인수했습니다. 액티스도 운영 자산만 한 850억 달러 정도 되는 회사니까 사실은 작은 규모가 아니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전 세계 이제 큰 자금들이 인프라 쪽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게 다 1월 달 안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글로벌 그럼 이 돈 가지고 뭘 하냐?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 및 전력 관련된 인프라 투자를 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기존 이제 개도국 중심으로 인프라 투자를 했던 부분들이 네. 이제는 유럽이라든지 뭐 미국 수요 증가를 예상해서 투자를 한다. 한마디로 선진국에 투자한다는 거는 결론적으로는 선진국이 돈 떼어 먹을 일은 없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이제 돈도 잘 주는 데다가 또 하나 이제 이런 선진국도 유럽, 미국, 뭐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정부 부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부 주도로 뭔가를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다. 그렇다면 결국엔 민간 자본을 들여서 투자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키포인트인 것 같고요. 기존의 도로, 항만, 철도보다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전력 인프라 쪽으로 투자가 이제 주로 될 걸로 예상을 하는데 관련해서 최근에 보면 이제 풍력, 태양광 종목들도 이제 바닥을 잡고 좀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쪽도 투자가 좀 활성화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지금 꾸준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전력 인프라 투자가 계속 이뤄진다라는 건 기사를 통해서 아마 들으셨을 텐데 네네. 이 부분도 더 확대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력 인프라 부문 같은 경우는 미국 전력시장 시설 투자 확대가 작년 4분기에 20% 매출의 증가를 보였는데 올해 역시 북미, 중동, 유럽 쪽으로 해서 해외 시장 규모가 특히 이제 전력 설비 교체라든지 신규 수요가 계속 증가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우리나라 기업들 여전히 네. 주목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전력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 올해 많이 나올 것이다. 이 선진국 위주로 또 이런 인프라 투자 관련된 이야기나 투자 케이스들이 많아질 테니까 저희가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관련해서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으로 좀 공략해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가장 대표적인 주자가 이제 HD 현대 일렉트릭일 텐데 그쵸. 이제 중대형 변압기를 주로 만드는 회사고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 회사 밸류에이션도 그닥 높지 않습니다.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지만 그동안 워낙 저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PBR도 아직 2배가 안 되는 상황이고 PER도 10배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국엔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 매출처는 미국의 노후화된 변압기 교체 수요가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데 힌트가 있고 네. 그다음에 미국이 최근에 기사를 보면 중국산 변압기를 아예 수입을 금지시키는 조치를 좀 취하고 네, 있기 그렇죠.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볼 거라는 거는 다들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러 업체들, 뭐 효성중공업이나 뭐 중소형단의 재룡전기, 뭐 LS 일렉트릭도 있는데 이쪽보다는 변압기 비중이 높고 그 다음에 이익률도 한 12% 이상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는 10만 원 이상 올라와 있지만 네. 여전히 상승 추세를 꾸준히 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대장주라고 할 수 있죠. 대표적인 종목 HD 현대 일렉트릭 주가도 최근에 계속해서 우상향 중인데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한 종목 더 체크해볼까요, 그러면? 네, 일단 뭐 LS 일렉트릭이라는 종목도 있는데 이 종목은 그러면 왜 현대 일렉트릭에 비해서 못 올랐을까 이제 네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똑같은 변압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못 올랐을까라고 말씀하실 텐데 이쪽은 약간 신재생 에너지 파트가 있어서 이쪽이 이제 변압기랑 매출 비중이 약간 좀 나눠져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아. 그러니까 한쪽은 버는데 한쪽은 좀 까먹는 형태가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해소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도 작년에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을 냈고요.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올해가 더욱 기대되는 회사가 LS 일렉트릭입니다.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현대 일렉트릭보다 주가는 낮지만 많이 떨어져 있지만, 조금 더 부담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이 밸류를 해소할 수 있는 만한 성장 모멘텀이 생긴다라고 하면 좀 더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신재생 분야가 안 좋았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대형 에너지 저장 솔루션 이제 ESS 사업을 계속 발굴하고 국내에서도 이제 수상 태양광 등 이제 신규 프로젝트 수주를 계속 하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모기업인 LS와 같이 협력해서 한다라고 하면 훨씬 더 시너지가 날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회사다라고 보고 이 두 종목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 대표적인 두 종목 LS 일렉트릭과 HD 현대 일렉트릭 이렇게 두 가지는 저희가 살펴봐야겠다라는 조언을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여전히 주목이 필요한 이유, 이 전력 인프라 관련된 키워드를 저희가 박정식 대표님께도 알려드렸죠. 대표님은 이 키워드 보시고 어떤 종목 좀 고르셨나요? 네, 이미 이제 변압기 관련 종목들은 지난 2022년부터 2년간 많이 올라왔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선 관련 주에 주목을 해볼까 네. 합니다. 그래서 저평가된 전선주, 가온 전선을 볼 건데요. LS그룹 계열사로 전력 케이블 및 통신 케이블을 생산하고 있는 국내 3대 전선 제조 업체입니다. 주요 고객으로는 한국전력과 KT가 있는데 보통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절연선, 전력선, 구리선재 등을 제품으로 이 국내 에서만 영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동남아시아 그리고 북미 쪽에 해외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을 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을 빠르게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에 최근 단기적으로 급등력도 한번 나왔었죠. 하지만 지금 일정 부분 기술적으로 또 눌려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매수로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23,0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 가시면 될 것 같고 이 상태로 단기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25,000원, 27,000원 정도 바라볼 수 있겠지만 월봉상 패턴을 보면 지난 2021년 4만 원대까지 상승력이 나온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상승하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32,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중기적으로 상승력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온전선까지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 변압기뿐만 아니라 전선 쪽도 어쨌든 함께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취지로 박정식 대표님은 가온전선을 소개를 해주셨으니까 이렇게 인프라, 전력 인프라 투자 관련된 이슈들을 계속 살펴봐야 되겠고요. 미국에서 뭐 대선 이슈에서도 이것들이 계속 논의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한번 길게 저희도 생각을 해보고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